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헬스질 하러 지금 성문방조제 다 왔는데 오늘 헬스질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저는 오늘 성문방조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성문방조제 바지락들이 처음부 폐사를 했다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성문방조제로 한번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 수온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꽃게가 지금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물 수위가 290이나 됩니다. 거의 3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잠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꽃게가 보인다면 조금 잡아보도록 하고, 네,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소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갑오징어까지 보이면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비가 안 멈춥니다. 아, 큰일 났다. 지금 도착했는데 비가 계속 오고, 오늘 차가 성문방조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오늘 헬스질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파도 보니까 파도는 많이 없고, 네,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야, 텅텅 비었다. 텅텅 성문방조제가 이럴 때가 거의 없는데 와, 사람이 텅텅 비었습니다. 버디 형님이 곧 도착하셔서 이제 한복을 준비해 봅니다. 입수하려고 수트 입고 조가방 달고 랜턴도 달고 장갑에 다이빙 워치까지 장비 착용을 모두 해줬습니다. 허리 괜찮으세요? 허리? 네, 다른데 상관 아예 없어요. 아이고, 와, 이거 엄청 미끄럽네. 저게 언제 그려져 있었지? 아, 그러게요. 새로 한 거 같은데? 네, 저 그림이 미끄러운가 봐요, 그림이. 다른 데는 괜찮은데 팔꿈치를 쪘어. 어때요? 피멍 들었죠.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안전하게 즐기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시면은 굉장히 여기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실 때 여기 26번 앞인데 항상 내려오실 때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오신 버디 형님이 내려오시다가 바로 넘어지셨는데 여기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오실 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입구치고 지금 물색이 나쁘지 않습니다. 와, 성분으로 입수를 했고요. 입수 방금 한 상태인데 물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오늘도 헬스질 안전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게 조금만 나와주고 소라, 갑오징어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오늘도 헬스질을 하러 오늘은 성문방조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는데요, 지금 수심이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수면 위에서는 1m 정도는 시야가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엔 바닥까지 들어와 잠수를 한번 쭉 해보는데요, 바닥 근처에 가까워지니 물색이 슬슬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꽃게 한 마리가 저를 반겨줍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작아서 인사만 해주고 바닷속을 조금 더 구경을 해보는데요, 숨을 쉬러 위로 올라오던 찰나에 순간 밧줄이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와, 꽃게가 바로 보이네. 형님, 물색 괜찮습니다. 물색 좋아요. 뭐야, 얘 꽃게 한 마리가 물 위에서 지금 싹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꽃게가 제가 들어온 걸 환영이라도 해주듯 들어오자마자 저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실체에 들어갈래? 실체에 넣었다 뺐다 겁을 줘도 얘가 쫄지도 않습니다. 또 바닥에 뭐가 있나 잠수를 한번 쭉 해보는데요, 꽃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마리, 두 마리 계속해서 꽃게들이 보이는데 사이즈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개체수는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밑에 한번 보고 왔는데 꽃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한 번 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덕다이빙을 쭉 해보는데요, 아, 5mm 수트를 입으니까 잠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잠수를 해서 바닥을 열심히 보며 생명체들을 찾아봅니다. 어디 먹을 놈들이 조금 없나 찾아보는 찰나에 바로 앞으로 뭔가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두둥 메뚜기가 바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실제로 조심히 잡아보려 하지만 눈치 빠른 녀석이 좌회전을 해서 빠르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메뚜기를 한 마리 보내고 나니 꽃게가 또 한 마리 나타났는데 사이즈가 역시나 크지가 않더라고요. 꽃게 한 마리 잡았는데 크기가 작습니다. 방생 잡아. 이번엔 점점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폐사한 바지락들이 와, 바닥에 널려 있더라고요. 그 위로 꽃게들이 이렇게 간간이 계속 보이긴 했는데 폐사한 바지락도 많았고 꽃게들도 역시나 많았습니다. 뜰채에 한 번에 3마리 4마리를 잡아 위로 상승해 줍니다. 일단 잡히 사이즈가 좀 작아요. 큰 거 한 마리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방생하겠습니다. 폐사한 바지락들이 굉장히 많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와, 역시나 바닥층에 바지락들이 깔렸더라고요. 한 번 더 앞에 뭐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열심히 해준 후 잠수를 쭉 해보는데요, 모래 속에 숨은 꽃게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 눈만 살짝 뺀 상태로 모래 속에 숨어있더라고요. 모래 속에 숨은 꽃게, 나이스. 밑에 한 마리 더 있어.
고래 속에 숨은 꽃게를 한 마리 잡고 올라올 때 한 마리가 더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가망에 얼른 넣고 잠수를 바로 해봤는데 아 역시 멀리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일체로 그대로 덮어서 조심히 잡아주는데요. 일체 안으로 잘 들어와 한 마리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잠영을 해서 주변을 또 살펴봅니다. 이렇게 꽃게들이 낱마리로 보일 때는 일체를 휘저어서 잡는 것보다 이렇게 슬쩍 덮어주는 게 놓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힘이 모자라 수면 위로 상승을 해서 잡은 꽃게를 조가망에 슬쩍 넣어줍니다. 한 번 더 아래로 쭉 잠수를 해 바닥을 살펴보는데 바지락이 이렇게 없는 부분에도 꽃게들이 계속 나와주더라고요. 제 불빛을 보고 기겁을한 꽃게가 양팔을 촥 벌려 경계태세를 취해줍니다. 사이즈가 작은 꽃게를 지나치고 바로 밑으로 뭔가가 있다고 일체로 손짓을 해보는데요. 현재 수심은 3.5m, 바닥까지 내려가니 사이즈 나쁘지 않은 꽃게가 저를 반겨줍니다. 역시나 경계를 하고 있는 녀석을 일체로 그대로 포이글에 위로 상승합니다. 나이스 개차. 한 번 더 바닥에 뭔가가 있어서 일체로 확인을 해주고 바닥을 쭉 찍어보는데요. 현재는 3분 방조제 두 번째 무리톱을 지나고 있는데 사이즈가 작은 꽃게들이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한 마리를 잡고 올라오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그대로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올라오다가 두 번째 본 꽃게를 잡으러 바로 잠수를 해봅니다. 하 근데 이 녀석도 잡힌 게 억울했는지 열심히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역시나 사이즈가 좋지 않습니다. 와 이제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제 5mm 입었는데 와 춥진 않고 물이 아주 시원해요. 두 번째 모래톱을 지나는 찰나에 수심 얕은 곳에서 꽃게가 한 반에 보이더라고요. 살짝 상체만 숙여서 일체로 휙 담아줍니다. 오늘은 수심이 3m 가까이 되는 날이라서 원래 이 모래톱은 바닥에 전부 드러나는 지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위가 높아 잠수를 해야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바닥에 1, 2, 3 꽃게 3인방이 나타났어요. 마지막에 본 꽃게를 일체에 휙 담아주는데 사이즈가 3마리 전부 다 작더라고요. 큰 녀석을 찾아 계속해서 잠수를 해줍니다. 모래톱을 넘으니 다시 한번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잠수를 쭉 해서 내려가니 꽃게를 바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작아서 역시나 돌려보내주고 바닥을 계속 열심히 기어 다른 꽃게들이랑 다른 생명체들을 찾아보는데요. 한 번 더 나타난 꽃게가 얘가 뜰 채로 잡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얘는 아무래도 저랑 함께 가고 싶은가 봅니다. 크기도 그나마 준수한 사이즈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11월달이 다 돼가다 보니까 꽃게들이 금면도 쪽으로 많이 내려간 듯합니다. 지방에는 점점 꽃게가 빠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평년 같으면 벌써 꽃게 시즌이 끝났어야 하는데 지금도 많이 늦은 거예요. 아마 이번 물때가 마지막으로 이쪽에서는 꽃게가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갑자기 대하가 나타났는데요. 아 왼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 대하를 바로 못 빠지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놓쳐버렸습니다. 아 대하 놓쳤어 대하. 아 까비 까비. 이번엔 귀여운 새우가 모래 위를 살포시 걷고 있더라고요. 귀여운 새우를 지나 전방을 살피니 한 마리의 꽃게가 무섭게 나타납니다. 불빛을 보고 멀리서부터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제 뜰채로 쏙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네 혹시나가 역시나 사이즈가 역시나 작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이번엔 꽃게가 두 마리가 연속으로 보이더라고요. 한 마리를 잡고 나서 바로 앞으로 또 한 마리가 보이길래 연속으로 사냥을 해줍니다. 열심히 도망가는 꽃게를 뜰채로 간신히 잡아냈어요. 앞으로 작은 소라도 한 마리 보이길래 카메라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쏙 잡아주고 이번 꽃게랑 소라랑 카메라에 한번 담아줍니다. 한 번 더 아래로 꽃게가 한 마리 보이길래 뜰채로 쏙 덮어주는데요. 뜰채를 이렇게 덮은 후에 옆으로 그대로 빼주셔야지 꽃게가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 굿샷. 이번엔 수많은 조개더미 위로 작은 소라가 한 마리 보이길래 손으로 한번 쏙 집어서 카메라에 담아줍니다. 계속해서 잠영을 쭉 해보는데 듬성듬성 말미잘도 보이더라고요. 이번엔 서대 한 마리가 바닥에 보이길래 뜰채로 덮어봤는데 뜰채 사이로 쏙 도망가더라고요. 서대를 한 마리 놓치고 또 사이즈 작은 꽃게를 잡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너도 내년에 더 커서 보자. 이번엔 아주 귀여운 꼴뚜기 두 마리가 제 앞을 서성이더라고요. 일체에 들어갈래 그대로 담아보지만 일체 그물 사이로 쏙 하고 빠져버리는 꼴뚜기입니다. 이번엔 바닥으로 메퉁이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일체로 그대로 덮어주는데 메퉁이가 탈출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일체를 잡고 그대로 위로 상승해줍니다. 메퉁이 메퉁이. 아 근데 얘는 안 가져갈게요. 상승. 이번엔 흰잎소라를 한 마리 줍고 조가망에 넣어주는데 앞으로 꽃게가 또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사이즈가 작아 카메라에만 담아보고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이거 뭐 지금 11월이 다 돼가는데 소라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갑오징어도 꽤 많이 보여야 하는데 갑오징어도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바닥으로 조개 폐각이 아주 수상하게 박혀있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하고 얼른 꺼내보니 굉장히 큰 피조개가 올라오는데요. 그 피조개 폐각 사이로 이 사이로 쭈꾸미 들어간 거 봤어요. 쭈꾸미가 있더라고요.
쭈꾸미도 지금 씨알이 많이 커질 시기인데 아주 큼지막한 피조개를 집삼아 자신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쭈꾸미를 피조개에서 조심히 꺼내 카메라에 한번 담아줍니다. 나이스 개차. 한 번 더 앞으로 맛있는 한입소라가 보여서 손으로 얼른 잡아줍니다. 소라가 모래 위를 기어다녔는지 모래 위에 길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니 소라가 딱 나와줬습니다. 이번엔 소라 한 마리와 꽃게 한 마리가 나란히 보이더라고요.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뜰 채로 두 마리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너도 맘마 많이 먹고 내년에 더 커서 와라. 그대로 바다에 돌려줍니다. 이 한입소라는 집으로 챙겨갈게요. 한 번 더 모래 위로 일어나고 보이길래 길 끝에 있는 소라를 딱 잡아줍니다. 아, 사이즈가 좋진 않았지만 딱 맛있을 만한 한입소라 사이즈였어요. 지금은 두 번째 모래톱을 지나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잠수를 쭉 하고 있는 중인데 바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피닝을 해서 내려가는데 바로 꽃게가 나와주더라고요. 실제로 얼른 잡아서 또 다른 꽃게가 없나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수심이 꽤 깊다 보니까 오래 잠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잠영을 쭉 해서 전방을 살펴보다가 숨이 모자라서 슬슬 위로 상승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피닝을 멈춰줍니다. 한번 잠수해 꽃게 한 마리와 한입소라가 딱 나와줬어요. 수면 위로 상승 중인데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수면 위까지 상승을 해서 다이빙 컴퓨터에 찍힌 수심을 한번 확인해보는데 수심이 4.6m가 나옵니다. 치아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여서 저는 한 6m 정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엔 바닥으로 큰 꽃게가 한 마리 보이길래 카메라를 켜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일체로 먼저 확 덮어버린 후 카메라를 켜줬는데요. 수심이 있는 곳에서 발견했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꽤 좋은 꽃게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아래로 사이즈가 귀여운 한입소라가 한 마리 나오고 연달아서 쭈꾸미가 모래 속에 숨어있는 녀석을 발견해서 바로 잡아서 올라옵니다. 지금부터는 쭈꾸미를 조금 중점적으로 찾아봐야겠어요. 아, 소라가 사이즈가 빨리 좀 커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사이즈가 작은지. 바지락들이 많이 죽어서 애들이 먹을 게 없나? 아니면 수온이 너무 늦게 떨어져서 아직 사이즈가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모래 속에 숨으려하는 쭈꾸미를 발견해서 얼른 잡아서 위로 올라옵니다. 쭈꾸미를 잡을 때는 바로 조가망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카메라에 담으려고 손으로 조금 들고 있는데 쭈꾸미가 요리조리 잘 빠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큼지막한 꽃게가 갑자기 저한테 날라오더라고요. 참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얘는 완전 공짜입니다. 뭐야,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막 날아다니네. 한 번 더 아래로 꽃게가 한 마리 보이길래 일체로 쓱 담아줍니다. 한 마리를 잡고 일체 그대로 담은 채로 음방을 쭉 살피며 잠영을 쭉 해보는데요. 바닥으로 소라가 또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은 꽝이었습니다. 아까 잡은 꽃게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사이즈가 정말 너무 작더라고요. 바다로 돌려보내주려는데 얘가 저랑 집에 같이 가고 싶은지 저를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이번엔 갑자기 바닥으로 나타난 꽃게를 위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사이즈가 꽤 나쁘지 않아서 손으로 얼른 잡아 기념샷을 한번 찍어줬어요. 아, 사이즈가 이 정도만 돼도 잡아서 집으로 좀 가져갈 텐데 아, 왜 이렇게 작은 꽃게들밖에 보이지 않는지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번엔 바닥에 꽃게 한 마리를 멀리 쫓아버리고 아주 수상한 폐각이 하나 보이길래 손으로 얼른 들어보는데요. 과연 쭈꾸미가 있을 것인가? 폐각 사이를 살짝 열어보는데 아이고야, 이 녀석은 꽝입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조개 폐각이 보이신다면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디 형님도 오늘 5mm를 입고 오셨는데 열심히 잠영을 하시며 꽃게들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바닥에 이런 폐각들이 보이면 계속해서 손으로 들어봤는데요. 두 개는 꽝이었지만 세 번째 본 이 녀석은 사이로 수상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떡조개를 살짝 들어 폐각 사이를 훔쳐보는데 딱 쭈꾸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두 개, 세 개 들어보면 꼭 하나씩은 쭈꾸미가 들어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 폐각 꼭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스 개차. 떡조개에 숨어있던 쭈꾸미가 폐각에서 나와 조가망 안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사이즈도 오동통한 게 아주 실했습니다. 얘는 과연 있을까 없을까 설렘을 갖고 폐각을 들어 꽃 용지를 열듯 슬쩍 폐각을 비틀어 봅니다. 아이고, 근데 안에 쭈꾸미는 없고 뻘만 가득하더라고요. 이번엔 바닥으로 사이즈가 아주 큼지막한 꽃게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일체로 그대로 덮어주고 꽃게가 빠지지 않게 천천히 기다리며 일체를 옆으로 쓱 빼줬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꽃게였어요. 나이스 개차. 이제 슬슬 출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수심이 얕은 구간에서 꽃게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4m가 넘는 수심에서는 꽃게 개체수가 많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꽃게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를 잡고 바닥을 보니 또 한 마리가 있어서 1타 2피를 해서 위로 상승합니다. 현재 있는 곳이 속축에서 내려와 한 30m 차이가 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작은 친구들을 역시나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계속해서 속축 방향으로 나가볼게요. 아, 예, 친구였는데 성문에 조류가 엄청 셉니다. 계속 떠밀려 가고 있어요. 뭐. 피닝을 하지 않고 가만히 떠 있으면 조류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근데 같이 온 버디 형님이 정말 체력이 왕이십니다.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나오실 때도 계속해서 자명을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조류가 더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명을 하면서 출수를 하면 더 힘이 들었는데, 아, 버디 형님이 정말 체력이 짱이었습니다. 이 작은 꽃게를 한 마리 구경하고 계속해서 출수를 해보는데 밑으로 말뚝이 하나 박혀있더라고요. 말뚝 주위로 회사한 조개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있어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와, 이 바지락들이 수온 상승 때문에 죽은 건지 정말 산처럼 쌓여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바지락을 캐러 성문에 오시는 분들도 호미질을 해도 다 죽은 바지락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소라도 그렇고 꽃게도 그렇고 바지락을 먹고 살기 때문에 분명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보고처럼 생긴 큰 녀석을 한 마리 발견해서 실체를 딱 담아보는데요. 막 꽃게를 잡으려고 실체 꼭다리를 묶어둔 상태라서 제가 탈출을 쉽게 해버렸습니다. 이번엔 거의 석축 바로 앞에서 큰 소라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렇게 큰 소라가 나온다고 하면서 소라를 집어봤는데 회각이 바지락으로 아주 꽉 닫혀있습니다. 아주 뭔가 수상하죠? 입구를 점점 더 꽉 막는 걸 보니 이 녀석은 분명 소라가 아니고 쭈꾸미입니다. 쭈꾸미가 위협을 느꼈는지 바지락으로 입구를 완전히 닫아버리더라고요. 꺼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조가망에 소라를 통째로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금방 기어나옵니다. 아, 오늘 헬스 너무 재밌게 잘 맞추고 헬스 중입니다. 오늘 꽃게 사이즈들이 너무 작아요. 성문에 지금 쭈꾸미들은 시야를 좀 잘 더라고요. 그래서 쭈꾸미들 잡아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또 돌밭을 또 지나가야 합니다. 진짜 발 겁나 아프겠다. 와, 이제 막 입김이 나옵니다. 제 입김이에요. 이제 출수를 해서 물로 몸을 대충 헹구고 집으로 복귀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아주 마요네즈 꽃게 구이에 정말 빠져있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던지 오늘도 꽃게를 살짝 얼려뒀다가 껍데기를 까고 등딱지에 마요네즈를 듬뿍 발라줍니다. 집에서는 숯불구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김밥집 위에 소금을 깔고 새우구이처럼 꽃게를 이렇게 구워줬어요. 소금의 짭짤한 맛이 꽃게 배다 보니까 아, 이것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